네, 안녕하세요. Section 7, Review Test 들어갑니다. Page number 88, 88쪽이고요. 자, 영영 특풀이 해당되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는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보기의 단어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Sparkle. 자, Sparkle 이라는 단어는요, 반짝이다 라는 뜻입니다. Sparkle. 두 번째 단어, Exchange 는 교환하다, 바꾸다 라는 뜻이죠. Exchange.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Throw. 던지다 라는 뜻인데요, 버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Throw. 던지다. Plant는 식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을 심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lant, 심다. 자, 우리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To shine brightly. 자, shine은 그 자체로서 빛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햇볕이 밝게 비추고 있다. Sun shines가 되는 거죠. To shine, 빛난다. Brightly라는 뜻은 밝게라는 뜻이에요. Brightly. 그러면 1번의 정답은 sparkle이 되겠고요. 두 번째, to put. 이 put는 놓다라는 뜻이죠. 물건을 어딘가에 놓다라는 뜻이 put. 그런데 a seed, seed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put a seed, 놓다, 씨앗을 put a seed. or 또는 or young tree, young은 어린이라는 뜻이죠. 어린 나무를 자, 놓습니다. 어디 놓습니까? Into the ground. Ground는 땅입니다. Into the ground. 땅 속에. Into the ground. 땅 속에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plant가 됩니다. 3번. To give. 주다. Something. 무언가를. To someone. 어떤 사람에게. And get. 그리고 나서 주고 나서 get. 얻는 것. Something. 어떤 것을. Back은 되돌려서니까 내가 주고 그거 대신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다시. Back. 다시 얻는 것. 바로 교환하다 라는 뜻. Exchange. Exchang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밑줄 친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Let's pick up. Let's pick up. 자, pick up 이라는 뜻은요. Pick up은 줍다 라는 뜻입니다. 줍다. 땅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을 pick up 하는 거예요. 줍다. Pick이라는 게 이제 딱 집어내는 건데 Pick해서 up 위로 올리니까 줍다라는 뜻이 됩니다. Let's pick up. Garbage는 쓰레기라는 뜻이죠. Let's pick up garbage. 어디서? On the street. 거리. Street. 거리에서. 그래서 garbage는 쓰레기죠. 쓰레기를 줍는 것. 정답은 2번 trash입니다. trash가 쓰레기.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죠. 자, 여러분 그 1번 뜻도 알아보세요. 1번은 layer. 자, 어떤 층 또는 겹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양파를 껍질을 벗기죠. 그러면 또 다른 층이 나오죠. 그게 하나의 layer가 되는 거예요. 양파의 층, 겹, layer.
자, 여러분들이 지층을 보면 땅의 지층, 땅도 그냥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겹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도 층이 있어요. 그러한 층, 지층할 때도 layer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죠. 옷감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를 겹쳐서 하나의 옷감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layer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layer, 층 또는 겹을 말할 때 씁니다. 3번에 space라는 뜻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space, 공간 또는 우주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4번에 jewelry, 발음 좀 어렵죠? jewelry. 이것은 보석류를 말하는 겁니다. 보석류, jewelry, 보석류. 그 다음, ground는 땅, 지면을 말하는 거고요. 5번 가도록 합니다. bats. 자, bats는 박쥐를 말하는 겁니다. 박쥐. 박쥐가 usually, 보통이라는 뜻이죠. 박쥐는 보통 hang, 매달린다가 정답인데요. 이제 count는 세다라는 뜻이에요. 세다. hang은 매달리다 또는 매달다. 그래서 hang 그러면 빨래를 걸죠. 빨래를 매달죠. 그럴 때 hang을 쓸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벽에 걸어요. hang. 내가 걸죠. I hang.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I hang a picture. 그림을 겁니다. 쓸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매달린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매달린다. A monkey hangs. A monkey hangs. 매달린다. In the tree, 나무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박쥐가 보통 bats, usually hang, 매달린다. 자, upside down 이런 말이 있어요. upside는 위쪽이죠. 위쪽이 down, 아래로 가게,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upside down, 거꾸로. in the cave는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cave, in the cave. bats usually hang upside down, 거꾸로, in the cave, 동굴에. 자, hang, 매달다 또는 매달리다. 꼭 기억하시고요. 6번, you don't need, 너는 필요가 없다. no need to. add는 더하다, 추가하다라는 뜻입니다. add. 그리고 create는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salt, 소금인데요. 소금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add가 정답이고요. It is salty. 그것은 짜다. Already, 이미. 그래서 이미 짜기 때문에 소금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ad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Jane decided. Jane은 결정했다. Decide. 결정하다라는 뜻이죠. Jane decided to grow는요. 기르다 또는 자라다라는 뜻이에요. grow. 기르다 또는 자라다. remain은 남다라는 뜻이에요. remain. 남다. 그러면 Jane이 decided, 결정했는데요. remain single. single은 독신의 이란 뜻이에요. 독신. single이란 단 하나의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로 remain single. 하나로 remain이 남다니까 하나로 남다, 독신으로 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grow single은 어떤 말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row는 기르다 또는 자라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emain은 남다. 여기서 정답은 remain이 됩니다. single로 남기로 결정했다.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이죠. For the rest of her life. rest는 쉬다라는 뜻도 있고요. 휴식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는 rest는 나머지예요. For the rest. 나머지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Of her life. 그녀의 삶에. 그러므로 여기서는 나머지라는 뜻인데 반드시 rest가 휴식 또는 동사로 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st. 8번. The art form is 자, 그 예술 형태는 is known 알려져 있다. is known이 들어갑니다. as 뭐뭐로서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그러므로 is known KNOWN know의 과거 분사죠. 알려져 있다.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junk art, junk art로 굽어볼게요. 자, Gia brought는 가져오다라는 뜻의 과거형입니다. 가져왔다, brought. And 그리고 나서 got 받았다, 얻었다, coupons, 쿠폰을 자, 보상으로라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으로, 답례로, 보상으로 그에 대한 답례로, 보답으로, in return, in return, in in이고요. return은 r e t u r n, return, in return, 보상으로라는 뜻이 되죠. 자, 10번으로 갈게요. If any trouble happens, 만약에 어떤 어려움, trouble, 문제가 happen,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If any trouble happens,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처리하겠다, 제가 그걸 돌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I'll take care of, take care of. It, 그것을. 그래서 여기는 take care of. take, T-A-K, take care, C-A-R-E, of, O-F. 이렇게 해서 take care of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ection 7의 review test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다음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문제. 자, 보시면은, 자, 맨 왼쪽, 1번의 좁은은 narrow가 되죠. narrow는 맨 오른쪽에 그 박스에, 그 전체 박스에 오른쪽 상단에 narrow. 맨 끝에서, 오른쪽 맨 끝에서 두 번째 칸.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NARROW. 그리고 2번에 너비라는 게 있습니다. 너비. 너비는 맨 상단에 다섯 번째 칸, 맨 위에 WIDTH, with. 그 다음 3번에 적, enemy. enemy는 ENEMY 해당되는데요. 바로 2번에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ENEMY. 4번에 땅, ground. 맨 좌측에 보면, 좌측 끝에서부터 내려오면 GROUND, ground. 자, 받다, receive, RECEIV. 자, 맨 위에서 세 번째 칸 보면은, 세 번째 칸에
오른쪽으로 세 번째 R로 시작하죠. Re, R, E, C, E, I, V. 6번의 지역이죠. 지역은 지역. 지역은 여러분 그 여기서는 area. 맨 위에서 네 번째 칸 보면은 네 번째 칸에 두 번째 박스 보면은 area, area. 7번 government, 정부입니다. 정부는 중간에 보면은 ground 바로 밑에 h로 시작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 g o v e r n m e n t government, 정부고요. 8번의 기후는 정부의 바로 아래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오른쪽으로 다섯 번째 climate, C-L-I-M-A-T, climate, 기후고요. 9번의 느림, slow, 좌측에서 두 번째 보면 S-L-O-W가 있습니다. ground에서 바로 오른쪽 아랫부분이죠. 바로 오른쪽 아랫부분. ground의 D 라인의 첫 번째 D 라인 다음에 보면 S가 있고요. 그 아래�og 세로 열로 보면 SLOW. 마지막 달력은요 calendar가 되는데요. 자 calendar, climate 있는 밑 아래에서 세 번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climate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CALENDAR calendar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들, 여러분들이 맞췄던 단어들 선생님 설명과 함께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정확하게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완벽하고 완전한 학습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